제가 여기 서게 됐네요. 네, 잘 부탁드리고 저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일단 여러분들 여지껏 쭉 한번 뭐 실습도 하고 이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지껏 몇 주간에 이렇게 쭉 걸쳐서 한 1, 2주간에 하루하루 이제 펴서 여러분들이 많은 요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좀 하시고 또 바깥에 저기 뭐야 바다에 그냥 체험상 이런 식으로 또 나가셔갖고 요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까지 경험을 하시면서 나갔다 오시고 아 요트가 이런 거다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 그러니까 알아가는 단계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또 다시 바뀌어갖고 제가 또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앞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진화가 조금하게 진화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롭게 요트가 또 어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희가 또 다른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초급 요트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자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요트에 대한 걸 알아갈 수 있게 조금 뭐 단어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처음 듣는 용어지만은 그래도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아마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시 반복하는 의미로 제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가량 이론 좀 하고 그 다음 또 나가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요트를 시작할 때 이제 수업의 목적,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과제, 실행 이렇게 피트백 이런 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합니다. 자 목차에는 세일링 요트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복장. 배를 탈 때 복장을 어떤 것을 입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한 이해. 요트를 타려면은 제일 먼저 친한 게 바람을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바람하고 진짜 제일 먼저 친해지면은 요트는 아, 이거다.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람에 따른 범주 코스 방향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태킹 자이빙의 방법 이해 한번 배웠죠. 그 다음에 매듭 그 다음에 범장 및 해장 캡사이즈 및 복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가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일으켜갖고 다시 질주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코스 연습.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자, 세일링 코스 연습은, 그 다음에 캡사이즈, 요렇게 되는 거는 직접 저희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 위치에서는 지금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영상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쭉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아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좀 더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항상 라이프 자켓을 항상 착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안전사항에서 요트는 항상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켓 항상 필수적으로 저희도 제일 먼저 해상에 가면 자켓은 필수적으로 착용합니다. 그 다음 모든 스포츠는 마찬가지로 기본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 다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 운동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모든 스포츠는 마찬가지로 다 해야 돼요. 요트도 마찬가지고 또 이거는 또 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딱 잘못하면은 뭐 부러지거나 뭐 지우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본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일링은 아시죠? 배를 타고 나가는 건데 혼자 개개인이 배를 타고 나가면은 아주 위험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중에 세일링을 하실 때도 세일링을 하시면은 항상 옆에 코치부터가 따라다니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같이 세 명이면 네 명 이렇게 그래야지만 안전사고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혼자 나가게 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같이 뭉쳐서 세일링을 되면 한 사람이 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일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시,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육상에서 하는 경우는 뭐 기상이 좀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진행이 있겠지만은 요때는 기상, 날씨 예보 이런 걸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세일링 바다로 나가셔서 배를 타시는 게 아주 안전합니다. 꼭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 다시 이제 또 요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요트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세일링 요트와 그 다음 파워 요트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세일링 요트예요. 세일링 요트는 말 그대로 돛이 달린 거예요. 그죠? 돛이 달려있고 또 두 가지 뭐냐면 세일링 요트에 하나는 엔진이 달리고 돛이 달린 세일링 요트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그냥 세일만 달린 요트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딩기 요트와 크루징 요트, 그 다음에 자 옆에 파워 요트는 말 그대로 고마력에 엔진이 달려서 그 엔진으로 당기고 그러니까 뭐 당겨서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그런 파워 요트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요트하고 파워보트 이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또 뭐냐면 세일링 요트는 일단은 돈이 안 들죠. 일단 말 그대로 돈이 적게 들죠. 그죠? 파워 요트 같은 거는 무조건 엔진의 힘으로만 내가 가속하고, 근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엔진의 힘으로 막 달려서 막 뭐 100km 막 이렇게 쭉 달려서 달릴 수 있어서 기분은 상쾌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면 파워 요트는 솔직히 위험성을 많이 따라요. 왜 위험성을 많이 따르면 배가 파도를 타고 넘어가고 이거를 잘 못해요. 파도 엔진 붕 하고 이렇게 당겨서 푹 달릴 때 파도가 한번 펑 치면 잘못하면은 배가 전복될 수가 있어요. 파워요트 아주 엄청 큰 거는 뭐 이렇게 까고, 그래도 그 무게 때문에 까고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 파워요트 같은 거. 하지만 우리 조그마한 요트나 뭐 큰 요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파도와 어느 정도 바람은 다 헤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상 같은 거 봐도 파도 막 치고 오는 거 이런 거 봤죠?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요트도 웬만한 파도는 다 바람이 세도 파도가 세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기계의 힘으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것보다 자연의 힘 얼마나 좋아요. 자연의 힘 언제든지 막 자연이 그냥 바람이 이만큼 불 때도 있고 이만큼 불 때도 있고 또 자연에 따라서 파도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트가 그런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딩기 요트와 크루저. 예를 들어서 딩기 요트는 이제 뭐 저희 지금 국내 이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그 딩기 요트에 이제 한 이런 선수로서 여지껏 쭉 오다가 지금은 이제 현역 생활에서 나와 상태였고,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인승, 1인승, 2인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딩기 요트가. 자, 이렇게 있어 갖고 지금 보면은 2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 470급을 해갖고 작년 아시안 게임까지만 해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저희 나라가 이제 석권을 한 종목이에요. 470 같은 경우. 그다음 옵티미스트도 작년 아시안 게임에 저희 나라가 이제 우승을 했고, 그다음 호비 16. 자, 요것도 국내에서 2등 했나? 5등, 1등 했나? 이거는 하여튼 그 정도고. 거의, 저희 나라가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보면은,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좀 약간 좀 강한데, 세계 무대에 가면 좀 많이 좀 힘들어요. 근데 또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하고 중국이 아주 좀 강세가 좀 커요. 걔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무대에 가도 어느 정도 뭐 상위권 안에 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저하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이 항상 스포츠 이러면 꼭 뭐 하나 이렇게 집중해서 확 밀 갔다가 또 확 움츠러들었다. 이런 게 좀 있어 갖고 그런 게 너무 심해 갖고 그런 면이 좀 없지 않나 합니다. 자, 그래서 딩기하고 이제 크루저 이렇게 보면은 딩기는 그냥
엔진이 없고 내가 자유자재로 배를 타면서 배가 물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다음은 내가 파도와 바람을 막 마주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쉽게 빨리 요트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크루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번에 한번 타봤죠. 엔진이 달려서 그냥 뭐 배 타는 묘미는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스릴, 물과의 접촉, 바람과 뭐 이런 걸 내가 직접 싸우고 이런 게 좀 드물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거고 딩기 같은 건 나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러더죠, 핸들도 잡지, 그 다음에 메인 그러니까 집 세일도 잡지, 뭐 아웃홀 커닝엔 전부 다 내가 조절하면서 배를 타면서 각각 가대로 다 하지만 크루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뭐 이렇게 돼 갖고 각자의 위치 포지션을 그 한 가지만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스키퍼만 하게 되면 스키퍼는 바람 보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크루들은 그냥 따라가는 의미밖에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요트 하면은 딩기로 같이 쑥 배워서 딩기로다가 딩기를 교육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딩기 있잖아요. 그걸로 배워서 교육을 받으셔갖고 하면은 아무래도 요트에 대한 정의성을 제가 봤을 때는 100% 200% 이상 아마 확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크루저. 크루저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헐이 하나, 둘, 세 개짜리 이렇게 모노월, 카타마론, 트리마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종류는 아주 많아요. 딩기도 이런 종류가 있는데 크루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 하나짜리 선체 하나짜리를 모노월, 선체 두 개짜리를 카타마론, 세 개짜리를 트리마론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일의 명칭 이거 정확히 한번 또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1인승을 제외한 대부분 2인승의 요트, 크루저 등을 세일링 가지고 이제 나뉜 거예요. 자, 나뉘어서요. 메인 세일, 집 세일, 스피네커, 제네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메인 세일은 지금 보면은, 자, 삼각형의 돛, 이렇게 삼각형의 돛으로 되어 있어서, 꼭지점, 맨 위에를 헤드, 그 다음, 뒷부분을 크루,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을 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뉘고, 또 요 세 가지의 변을 나뉘면, 자, 요 뒷부분, 바람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리치,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와 앞부분, 마스트 앞쪽으로 들어오는 헤드와 택, 앞에 부분을 러프, 그 다음, 택과 크루, 아래 부분을 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요 세 가지의 변이 나눠져 있어서 하는 일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에 보면은, 자, 우리 봤죠? 배튼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포켓에 끼우는 배튼. 자, 요 배튼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FRP 재질로 돼서 딱딱하게 돼서 휘어지고 부러지지 않고 잘 휘어지게 돼 있어서 배튼 포켓. 이 배튼은 뭐냐면은 배튼이 없으면은 세일이 바람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캠버가 생겨요. 세일에 캠버가 생기는데 세일 캠버가 바람을 받았을 때 나가서 배튼이 없으면 세일은 천이잖아요. 그죠? 그냥 펄럭펄럭 천에 힘을 못 받아요. 배튼이 있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끝 리치 부분이 바람이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를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배튼이 없으면 이렇게 펄럭펄럭 울어버립니다. 자,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집세일은 지금 우리 1인승인데 2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크루저로 돼 있는 크루징 세일로 요거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루저로 돼 있는 거는 앞에 세일이 적은 세일,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세일, 그다음
아주 큰 세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져요. 자, 적은 세일은 바람이 아주 강풍일 때, 아주 강풍일 때, 강풍일 때 적은 세일. 뭘로 쓰냐? 스톰. 스톰 세일이라고 그냥 일반 세일보다 조금 더 작아요. 바람이 세면 얼른 그걸로 교체를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그냥 보통 한 뭐 10m, 그러니까 한 20노트 이하 뭐 이 정도면 그냥 정규직, 그냥 기본적인 세일을 써서 세일링을 하고, 그러니까 직접 크루저를 타다가 내가 바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아주 바람이 적게 분다, 좀 아주.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세일보다 제노아라고 아주 큰 더 세일, 제노아라고 메인보다 더 커요. 그러면서 세일을, 요거는 스톰, 요거는 기본, 그럼 제노아는 여기까지 이렇게 더 내려오고, 이렇게 세일을 바꿔줍니다. 그래도 바람이 더 세다 그러면은 메인 세일, 메인 세일을 줄이는 거예요. 축범, 메인 세일, 메인 헬리아드. 지금 우리 그 레이저 스탠다드 범장일 때는 시트 뭐 이런 게 없어요. 헬리아드 이런 게 없는데, 2인승 배 470, 이런 2인승 배나 크루저 이런 거를 보면은 마스트 안에 줄이 들어가 있어서 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세일이 올렸다 내렸다. 우리 이거는 그냥 마스트에 껴서 부착해서 이렇게 올렸지만은, 그런 세일은 우리 해상에 나갔을 때 한번 이거 올릴 때 제가 줄 당겨서 올리고 막 했잖아요. 그게 헬리아드. 헬리아드 줄을 세일 헤드 부분, 헤드 부분에 고리를 걸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드를 축범을 한다는 건 헤드를 내리고 세일을 접는 거예요, 아랫부분. 그렇게 해갖고 세일을 접게 해서 바람이 셀 때는 바다에 나갔을 때,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 쫙 나갔을 때 바람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세일링을 계속 하다가, 시합을 하다가 바람이 바뀌면, 바람이 너무 세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자, 교체. 얼른 가서 세일 교체하고, 그리고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피네카 세일. 스피네카 세일은 뭐냐면, 1인승에는 없어요. 1인승에는 없고, 2인승이나 크루저. 제3의 세일이에요. 제3의 세일은 뭐냐면, 바람이, 우리가 바람을 받아서, 요트는 바람을 받아서 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정면에서 불을 불어서 올라갈 때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두 개의 세일만 가지고 가고, 바람을 등지고 내려올 때, 바람을 등지고 내려올 때는, 그렇죠, 스피네카 세일을 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전에 우리나라 그 돛담배를 보면은 그런 게 형성이 되죠. 돛담배 보면은 돛을 아무렇게나 돛을 피는 게 아니고, 돛담배는 내가 목적지가 여기서 저기 스피커 있는 데까지 가는데 바람이 저기서 이렇게 나를 보고 오면 돛담배를 못 올려요. 노를 저 갖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면 돛담배를 피고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스피네카를 하나 더 쳐주면 마찬가지로 그 배는 스피드가 더 빠르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스피네카입니다. 근데 요거는 스피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하기가, 바람이 좀 불고 이러면 컨트롤이 좀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좀 되고 해야지 스피네카를 치고서 자유자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되고 하시면은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배를 타시고 나가서 하고 할 때 스피네카도 한번 쳐서 배를 세일링도 해보고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딩기. 딩기에 대한 명칭이에요. 배 특성은 틀리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레이저 스탠다드하고 특성은 약간 틀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전국에 어디 가서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레이저 피코라고, 그냥 저희 있는 데는 부산, 서울, 뭐 어디 전국에 가시면은 교육, 여러분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요트? 오늘 요트 교육받으러 가, 오늘 요트 배우러 가 이러면은 이걸로다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배웁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레이저 피코입니다. 피코여갖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세일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혼자 타는 1인승으로, 두 명이 타도 되긴 되는데, 무게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해서, 요거는 집세일은 없애버리고, 자, 요 세일, 메인 세일 하나로만 해갖고, 레이저와 똑같은 형식으로 타는 거예요.
형식은 레이저랑 아주 똑같습니다. 약간 뭐가 틀리냐면 레이저는 좀,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스포츠카, 얘는 그냥 일반차,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는 약간 예민하고 스피드가 있고, 얘는 약간 둔하고 스피드가 레이저보다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안전성은 일단 얘가 좀 낮겠죠, 그죠? 초보자분들이 배우기는 피코가 약간은 낮죠. 하지만 여기서 더 업이 된다면 얘를 타는 것보다 레이저를 타시는 게 훨씬 스릴을 느끼고 재밌고 좋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다 비슷해요. 자, 배를 허리라 그러고, 그 다음 배에 돛대가 있는 거를 마스트, 그리고 앞에 메인세일, 그 다음에 세일을 잡고 있는 붐대, 붐, 그죠? 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러더 연습했었죠? 이 러더를 세 가지로 나누면 요 밑에 거를 브레이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끝을 틸러, 여기서 여기 손잡이까지 익스텐션,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쳐갖고 러더, 그렇게 명칭을 가집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자 메인 세일 붐에 달려있는 블록, 메인 블록하고 아래 뒷부분 스턴 있는 쪽에 보면은 이렇게 라인 줄이 있어요. 이 라인 줄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트래블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트래블록과 메인 블록에 달려있는 시트를 메인 시트. 그리고 여기 제가 다리 걸고 나가다가 뒤로 떨어졌죠? 끊어져갖고. 자, 요게 풋벨트. 풋벨트는 항상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합 중에도 잘못하면 끊어지면은 시합을 거의 포기한다고 봐야죠. 이게 끊어져 버리면 바람이 아주 없다면 상관없는데 바람이 분다 그래서 걸지 못하는 상황이면 시합은 뭐 포기한다고 보고. 그리고 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지금 뭐 쓰진 않았지만은 센터보드. 이 센터보드는 어떨 때 쓰냐면 배가 뒤집어졌을 때 일으키는 작용도 하고, 그 다음 바람이 세일의 바람을 받아서 배가 전진할 때 센터보드 횡유력, 그 물에서 저항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그런 걸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센터보드 이제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 자 붐과 마스트 밑에 잡아주는 붐뱅은 이따가 또 이제 설명 나오는데 붐뱅에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는 붐뱅의 적용성은 세일의 리치 부분. 바람이 세게 불고 적게 불고 당기고 놓고 했을 때 리치 부분이 세일이 열리고 닫히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 집세일을 달았을 때는 자 요게 집세일이고 그 다음에 집시트, 집을 움직이는 시트, 집시트, 메인시트, 집시트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자 세일에 달려있는 털실, 요건 뭐냐면은 텔테일이라래요. 털실. 요 털실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세일링을 할 때 배를 움직일 때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배를 움직일 때 내가 진짜 막 10년 이상을 탔든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배를 탄 사람이라도 시합을 할 때 보면 이 텔테일은 계속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저걸 왜 보냐면 얘는 배 스피드를 좌우하는 털실이에요. 저걸 보여야지. 털실이 어떻게 날리느냐에 따라서 배 스피드가 빨리 나냐, 배 포인팅을 빨리 낼 수 있냐, 요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또 다음 좀 이따가 제가 그 어떻게 보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의 명칭 하나하나를 잘 알으셔야 나중에 배를 타실 때, 세일링을 하실 때, 지금은 세일링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세일링을 하잖아요, 그죠? 하고 이럴 때는 배를 직접 실전에 가서 딱 타시면은 아 이거구나, 야 그때 가르쳐준 게 이거구나, 금방 쉽게 이거 하세요 이렇게 전에 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래 이거 맞다, 금방 거기에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그러니까 직접 내가 안 하셔도 육상에서 조금 적어야더라도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복장. 복장은 다 똑같아요. 그죠? 어디 가나. 근데 희한한 게 제가 보면은 요트가 보면은 신사 종목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막 고급 스포츠고. 안 그래요? 아니, 저런 영국이나 외국 가면 요트 이러면 상당히 이렇게 고급, 우리나라 가도 아, 되게 신사 종목 고급 종목이고. 근데 저도 요트 선수를 함으로써 이런 걸 딱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뭐 느낀다는 것도 이런 게 좀 저거 있는데, 아, 잠깐,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왜냐면, 아니,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아, 골프 종목 하면은, 자, 골프? 진짜 뭐 신사적이고, 항상 골프장 들어가면 뭐, 신발이면 옷이면 다 진짜 갖춰지고 들어가고 했는데, 요트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급 스포츠 그러면, 야, 요트도 요트장 오면은 뭐 슬업바 찍찍 끌고 반바지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 아니라고 보는데, 요트 타러 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물에 가니까 뭐 하고 그냥 대충 막 입고 들어오고, 그런 거 막, 복장도 뭘 저렇게 갖춰. 그냥 바지 대충 있으면 나가서 하지. 이런 게 진짜 다 우리나라 보편화가 이게 됐더라고요, 이게. 그죠? 근데, 솔직하게 따지면 요트도 고급 스포츠고 스포츠고 예의 있는 종목인데, 아, 왜, 요트는 왜 그럴까?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좀, 저도 좀 약간 아쉬운 게, 왜냐면 그런 게 잘 갖춰지고 요트도 나가서 복장 이렇게, 우리처럼, 슈트, 다치지 않게, 그 다음에 물에 빠져도 체온 잃지 않게, 슈트 갈아입고, 신발? 슈즈 신고, 장갑, 손 까지지 않게 해고. 다 전부 다 따뜻하게 하고, 이런 장비가 갖춰져서 나가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그냥, 아유, 비싸니까, 돈 들어가니까, 안 사고.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갖춰주고 하면은, 좀 괜찮고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하는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장에 슈트를 한 30벌 이상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우면은 가서 입고 이거 타시고. 왜냐면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은 솔직히 그거 한번 배우러 오는데 이거 장비 다 갖추려면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또 이거 한번 해고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정 배를 타고 요트에 관심을 갖고 하면은 이런 거는 다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 요트도 스포츠 뭐 저런 것 쪽에 이제 속하고 그러는데 요트장 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선수들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처럼 막 그냥 반바지에 그냥 대충 막 오고 막 그렇게 들러갔다 나갔다. 선수들이 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항상 배 타러 올 때는 그래도 뭐 내가 맨날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보다 좀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배 세일링하고 다시 또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리고 요트하면 바람을 친하게 제가 지낸다고 얘기했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요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자, 바람 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람이 부는 거, 연기, 분수대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거 태극기나 뭐 그런 쪽 그런 걸 보면은 쉽게 일단은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그죠? 바람이 어디서 불지? 아 여기서 부는 거야? 저런 걸 보고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시원하게 닿는 부분. 나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서 바람이 불어. 그럼 대충 아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뒤로 돌렸는데 뒤쪽에 불어. 아, 그럼 여기서 바람이 부는 거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나갔을 때, 뭐, 물결이 흐느끼는 거 보고, 아,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내려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바람 상태를 파악하시면은 쉬울 수 있죠.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 나중에 배를 타시면은 이해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제가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배, 이제 바람에 대한 범주 코스, 바람이 어떻게 보냐. 바람이 불었을 때 배는
어떤 코스, 어떤 각도, 어떻게 가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거의 막 뒤에 거의 40명 중에 한 35등. 막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공부가 좀 하기 싫어갖고, 그냥.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맨날 운동만 하다 보니까 학교 와서 시험 보라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저희 때는 합숙, 시합, 이러면 한 달. 근데 지금은 수업일수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와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 보면 그냥 1, 2, 3, 4, 1, 2, 3, 4.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뭐 주관식 같은 경우 뭐 쓸 수가 있어야죠. 그럼 넘어가고 패스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갔는데도 그래도 꼭 한두 명은 제끼더라고요. 그렇게 써도.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보다 더 걔는 배운 애들도 있는데 그냥 막 그냥 탁탁탁탁 막 찍고 나가도 내 뒤에 꽉 그냥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꼴찌는 안 했어요, 그래도.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트하기 전에는 이제 맨날 이제 그런 거, 제가 축구, 육상 이런 거 이제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까지도 이제 하다가 요트브가 생기면서 글로 이제 다시 전환했는데 비전이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당,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은 힘들고 요트를 갔더니 얘는 처음에 갔는데 그냥 운동만 한 줄 갔더만 이건 맨날 이론만 하고 머리만 더 아픈 거예요. 무슨 영어 영자도 모르는데 그냥 막 영어 나오고 선배들 이제 우에 코치님이고 무조건 외우라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집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에 다 영어로 돼 있지만 한국말로 이제 표적은 돼 있는데 뜻은 모르겠고 무조건 외우라고 이렇게 단어도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머리만 아픈 거죠. 난 가서 배만 타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았더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맨날 안 못하면은 우리 동기가 이제 집합하여서 맨날 빠았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면 또 밑에 애들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쭉 됐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어로만 나오고 이렇게 돼서 뭐 그래도 하긴 하고 이해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뭐 시합 나가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리 크고 선배면 이기는 거예요. 시합 나가면 룰이라도 룰 적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뭐냐면 소리 크고 내가 선배야, 요트 선배고 그러면 웬만하면은 룰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국내에서는. 그때만 해도 다 한국말로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좀, 아, 지금 후회되는 게, 뭐 애들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지만 후회되는 게, 그때 좀 더 많은 걸 배워놓고 많이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좀 우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후회가 약간은 되는데,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거 있으면서, 애들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런 말을 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도중에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애들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어? 창피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모르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항상 아이들한테도 어린애들한테도 야 코치님 모르는 것도 많아 인마 있으면서 너네 뭐 있으면은 다 얘기할 거 얘기하고 어?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물으면 나도 다른 거 책 보고 찾아봐서 얘기하면 되고 항상 어떤 게 있으면은 질문할 거 무조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같이 풀어가는 게 나은 거야. 그냥 별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다 얘기하면서 하는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슨 얘기하려다 일로 갔죠? 예? 아, 여기 이상한 데로 막 빠져드네 이게. 자, 지금 보면은 요 이제 여기 나오는 코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람이 이제 불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면은 그래프로 따지면은 자 그림하고 저기 똑같은 거예요. 따졌을 때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자 여기가 0도예요. 0도. 바람이 0도에서 내려오면
자, 배 모양도 그려서 제가 이제 그대로 요거하고 똑같이 그림이에요. 바람의 각도. 자, 바람의 각도예요. 바람의 각도에 지금 이런 거는 돛이에요. 돛. 돛. 세일. 세일의 모양을 표시한 거예요. 자, 바람이 불어올 때 세일의 모양.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세일의 모양. 세일의 모양은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바람의 각도에. 자, 요 0도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45도예요. 45도에서 또 여기까지 각도가 90도. 자, 요 각도가 뭐냐면 배가 갈 수 있는 각도. 세일의 모양은 그 바람의 각도에 따라 돛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돛은 즉 엔진이라고 보면 돼요. 엔진. 자동차. 바람으로 가니까 어떻게 조절이 뭐 우리가 엔진을 가속해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러더는 그 방향에 맞춰 놓고 그러면 세일의 모양은 페달을 밟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속력을 내는 거. 그 가속력을 내는 건 뭐냐면 바람에 따라서 세일이 돛이 많이 당기고 적게 당기고 요 차이예요. 그 차이는 배의 방향에 따라서 금방 얘기했듯이 자, 그럼 보면 바람의 0점. 여기까지 가려면은 자, 이 0점은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바람이 통과하기 때문에 세일은 펄럭펄럭 펄럭펄럭펄럭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펄럭펄럭하는 구간을 노고존이라 그러니까 배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자, 요 구간은 배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45도. 45도는 우리가 봤을 때 최대한의 바람의 각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으로 갈 때는 세일의 모양은 안전히 배 안으로까지 세일이 도시 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세일이 자 이렇게 안전히 다 당겨주는 거예요. 다 당겨서 바람을 최대한 안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 바람의 90도까지 내려가면은 자 각이 더 벌어지죠. 바람이 부는 데서 각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데서 각이 멀어질수록 세일은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돛단배 바람이 뒤에서 볼 때는 펼쳐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못 가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일의 방향을 조절하는 게 요거, 그러니까 배의 방향에서 그러니까 스피드를 낼 때 조절하는 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멀어지니까 90도로 가니까 세일의 모양은 조금 더 내려 벌어지겠죠. 자, 요때 90도로 갈 때 하지만 그리고 요 90도로 갈 때 배의 속도는 제일 빨라요. 이때는 바람의 각도가 자, 요 바람, 이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면 바람의 45도로 갈 때는 크로스홀드에서 45도 바람의 제일 가까운 각도로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바람의 90도로 갈 때는 빔 니치 스피드를 90도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바람의 더 이제 밑으로 90도에서 또 45도 더 내려오니까 135도. 135도로 갈 때는 커터런이나 브로드 리치. 자, 요거 두 가지를 쓰는데 요때는 포인팅은 다 떨어지고 바람의 뒷바람. 예, 바람의 뒷바람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바람을 앞바람, 풍상.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풍상. 풍상으로의 범주. 그다음 자, 여기 90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바람을 등지고 간다. 그래서 풍하. 바람의 아래. 풍하의 범주. 풍하. 자, 런닝. 런닝은 안전히 돛단배 뒷바람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커터런하고 런닝은 풍하 뒷바람을 받고 내려간다. 그 다음 크로스홀드는 풍상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자, 요거는
바람의 풍행, 요거는 풍상도 아니고 풍화도 아니고 풍행각, 풍행범주등,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왜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으로는 안 가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상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갈 때 중앙선에 노란 분리대가 있고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게 차이가 이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쉽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가 만약에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차선 위반, 사고가 나면은 100%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요트가 그렇게 따지면 돼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자, 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세일이 왼쪽에 있어요, 배, 그죠? 세일이 배 왼쪽으로 돼 있으면은 스타보드 택, 그 다음에 세일이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포트 택, 이렇게 두 가지의 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왼쪽으로 가는 배와 오른쪽으로 세일이 돼 있는 이 돛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서로 막 자웅장 피우는 게 아니야. 항상 세일이 왼쪽에 가 있는 배가 내가 권리정이야, 너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스타보드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 포트택에 있는 배는 당연히 내가 비권리적이구나, 비켜줘야겠다, 그 배에 아래로 내려간다던가, 그 다음 태킹을 해서 같은 택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향의 차이점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킹 연습했죠? 태킹, 그죠? 태킹 연습했잖아요, 그죠? 네. 자, 태킹. 자, 포트 택으로 가다가 태킹을 해갖고 반대쪽 스타보드 택으로 태킹 방향. 자이빙 연습했죠? 포트 택으로 가다가 자이빙 해서 반대쪽 스타보드 택으로.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를 타시면은 자, 45도로 가다가 태킹을 하는 거예요. 태킹할 때 우리가 바람 선풍기가 있었죠, 선풍기.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연습을 할 때 태킹해서 배를 요 바람 불어오는 0점을 지나갔어요, 그죠? 그럼 요 0점 지나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 0점. 태킹할 때. 태킹 준비해서 러더를 밀으니까 배가 돌아요. 그러면 앞에 선풍기가 있어. 그럼 선풍기에 바람이 막 불어요. 그 지점이 요 바람 불어오는 0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점에 갈 때는 돛의 모양이 펄럭펄럭펄럭펄럭펄럭펄럭펄럭펄럭 자, 요래요. 그죠? 펄럭펄럭펄럭. 그러면 게다가 탁 거길 지나가면 세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렇게 바람을 받아요, 그죠? 그게 자, 요런 형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일링을 할 때 보면은 내가 태킹을 할 때 밖에 나갔을 때 태킹 준비 러더를 밀었어요. 그러면 항상 배는 펄럭펄럭펄럭이라는 지점을 지나가요. 그 노고 존이라는 지점을. 거기서 딱 멈추면 배는 안 가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러더를 계속 밀고 있으면 고개를 펄럭펄럭펄럭 지나면서 탁 바람을 받아요. 그러면 야, 이때구나. 이때가 내가 다음 반대 택으로 가는 코스다. 그래서 러더를 다시 또 정지 가운데 딱 놓고 세일을 잡고서 쭉 해서 그 방향으로 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태킹 해서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이빙은 자, 135도 각도로 바람이 저기서 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대로 러닝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러닝은 처음 타시는 분은 러닝은 자, 바람이 그대로 불어올 때 러닝은 탁 이렇게 딱 이 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링이 심할 수가 있어요. 보트의 밸런스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러닝은 좀 더 고단수가 됐을 때 그때 러닝을 타시는 거고, 자, 커터런 135도 바람이 불 때 요 각도에, 그러니까 요 각도로 바람이 여기서 불면은 요 각도로 쭉 가다가 자이빙 준비 그러면 요때 러닝이 어떻게 돼요? 아까 크로스홀드 갈 때 펄럭펄럭 있죠? 그럼 러닝도 마찬가지로 세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지점을 넘어, 180도. 요 180도를 넘어가려는 지점에서 세일이 넘어갈까 말까? 180도에 딱 오면, 갈까 말까? 세일의 모양이 넘어갈까 말까? 그게 뭐냐면, 세일의 리치. 마스터 돗대가 있으면 여기. 리치.
요 리치 부분이 리치 부분의 탑 부분. 탑 부분 있죠? 탑 부분의 바람이 넘어갈까 말까 하면서 탑 부분의 바람이 받을까 말까. 그럴 때 내가 우리 자이빙 할 때 이렇게 시트 한번 싹 잡아당겼죠? 나중에 한번 연습할 때 제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때 시트를 한번 확 잡아당겨주면 얘가 넘어갈까 말까 했는데 에이 바람 딱 받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쉽게. 자,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여기서도 펄럭펄럭 타이밍 맞춰서 넘어가서 태킹 완료. 자이빙도 마찬가지로 135도 가다가 180도 지나가면서 타이밍에 넘겨서 반대쪽 135까지 맞춰갖고 배가 범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배를 타시면은 그렇게 타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배를 탈 때 아, 앞에서 하신 분이 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바람 불어오는 방향을 맞춰놓고서 직접 러더를 잡아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탈 때는 솔직히 바람 불어오는 걸 잘 몰라요. 어디서 불든지. 근데 육상에서 탈 때는 호수가 돼 있는 이런 데서 타면은 바람 불어오는 거 이런 거를 그냥 대충 바람 불어오면 아 저기 육상에 저 건물이 하나 있어. 바람이 보니까 거기서 불어와. 그쪽에서. 어 그러면 내가 밖에서 타다가도 바람 불어오는 거 잊어버렸으면 탁 봤는데 아 저기지. 이게 딱 나타나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바다 한 건데 딱 가면은 그냥 다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은 불어서 나갔는데 나중에 바람 부는 거 잊어버려. 어 어디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좀 난감한 게 약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러더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세일이 러더를 잡고 있어서 배 바람을 탁 받는데 배 세일에 바람을 받잖아. 줄도 다 놓고 그냥 다는데 러더를 잡았는데 세일에 자꾸 바람을 받아. 그때 러더를 가만히 한쪽으로 지그시 밀어 놓고 있으면 배는 바람 불어오는 풍상으로 펄럭펄럭펄럭 하고 스게 되니까 러더를 지그시 밀고 있으면 그냥 확 밀고 이러지 말고 지그시 슬쩍 배는 슬슬슬슬 돌아서 바람 불어오는 곳에 딱 멈추게 되죠. 또 너무 밀고 있으면 돌겠죠. 그래서 펄럭펄럭펄럭 지점이 딱 와요. 그럼 얼른 러더 가운데로 아 여기가 바람 불어오는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아주 쉽게 배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까먹었구나. 저희, 아까, 이, 시합하고 이러면은, 다 전부 다 뭐, 룰 이런 게 좀 있어갖고, 선수들이 막, 저희가, 아, 내가 선배니까 비켜, 막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통하고 하는데, 외국에 시합 나가면은, 지금은 이제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이 그만큼 수준이 다, 그만큼 부모들이 해갖고, 외국에 항상 유학 보내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어느 정도 알아서 옛날보단 덜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시합을 나가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얘네 나라 얘가 오는 거 오면은 접촉을 안 하려고 어떻게든 같이 가다가 괜히 조금 접촉해서 잘못하면 프로테스트 들어오면은 야 이거 들어가면은 항의실 들어가면은 다 영어로 해야 되고 말을 전부 다 영어로 해야 되고 그림만 그냥 똑같은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다 영어로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가면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오케이 예스 아, 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야 이씨 그냥 말로다가 그냥 다 해지니까 밑에 애들은 쫄아서 안 되고 그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외국 시합 나가서 야 이게 진짜 말이 걔네들은 줄줄줄줄 우리 한국말 하는 것처럼 줄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뭐 괜히 조금 어떻게 알아듣 몇 단어 알아듣고서 그냥 이건 것 같다 느낌인 것 같다 그래서 이래서 그냥 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했으면 증인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너무 그림으로만 해서 넘어가니까 항상 우리가 한 70% 60% 유리해도 걔네한테 말로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 지루해져. 지루하죠? 마지막 저 봐. 조금만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이빙 한번 연습 한번 할게요. 이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통상으로의 범주, 크로스홀드, 통상으로의 범주, 그 다음에 풍행, 풍행 범주, 빔리치, 그 다음에 풍화 범주, 리칭하고 러닝. 자, 브로드리치, 러닝. 요거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왔죠?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트의 원리. 자, 정면에서 바람이 불 때 도선 펄럭펄럭, 그죠? 파도 펄럭펄럭. 항상 이게 펄럭펄럭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뭐 노고존 이런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펄럭펄럭. 도선 펄럭펄럭인다, 그죠?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펄럭펄럭 하면서 뒤로 밀리죠. 그리고 자, 풍력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저는 시간에 한 번씩 저희 강사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 풍력, 풍압과 그 다음에 보면은 바람이 뒤에서 불 때 요트는 그냥 압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풍력 뒤에 힘, 뒤에서 미는 힘, 미는 힘으로 인해서 이거는 뒷바람이에요. 자, 뒤에서 불 경우 뒤에서 미는 힘 해서 밀려서 바람을 안고 나간다. 떠밀리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때는 양력, 그러니까 요트는 양력으로 가는데 요때는 양력이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이 적용을 안 하고 뒤에서 밀 때, 그러니까 풍화로 내려갈 때, 풍화로 내려갈 때는 그냥 풍압, 이 바람에 미는 풍력 압, 압으로 밀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양력이라는 게 사라지고, 자,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바람을 헤치고 올라갈 때는 양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양력이라는 거는 비행기의 모양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다. 자, 비행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바람이 불어올 때 위에 부분,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일자로 돼 있고 위에 부분은 타원형을 그려 돼 있어요. 우리의 요트의 돛도 이렇게 캠버가 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람은 여기서 불어오는 힘이 위에서 돌아,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준비, 자, 여기 A, B, 사람이 달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똑같은 사람이 뛰었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이 더 빠르겠죠, 그죠? 근데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져도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은 똑같이 만나요. 그래서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준비 땅 했는데 나중에 얘는 바람이 좀 더 빨리빨리 가겠죠. 우리 요트도 마찬가지로 저런 형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비행기가 항상 바람이 불면은 비행기는 바람을 똑같이 바람 불어온 방향에 뜨진 않더라도 약간의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요. 지금 바다 같은 데 나갔을 때도 뭐 갈매기나 오리 이런 걸 보더라도, 새를 보더라도 바람이 약하게 불 때는 그냥 바람에 따라 뜨지만은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불면은 새들도 바람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떠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얘기 들어서 모다보드를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갖고 모다보드를 갖고서 이렇게 바닷가 이제 막 물에서 새가 있는 걸 보고서 저거를 잡아보려고 이게 바람 불어오는 데 뜨니까 그래서 바람 이렇게 불어오는 데로 천천히 와서 막 달려가서 정면으로 새 정면으로 확 가니까 얘가 진짜 깜짝 놀래고 날개짓 하면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확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아, 그게 맞구나, 양력으로 해서 뜨는 게 맞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트가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45도 각도에서 바람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배는, 자, 안쪽으로 흐르는 바람, 그 다음 도세 바깥쪽으로 흐르는 바람. 자, 누가 빨리 가겠어요? 바깥쪽이 빨리 지나가겠죠, 그죠? 안쪽보다 흘러서 내려가는 사람. 자, 그러니까 빨리 가니까 저압이 생기고 늦으니까 고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압력이 합쳐서 배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간다? 근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전진을 하지만 배는, 자, 이렇게 45도가 아닌 60도, 70도 방향으로 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45도까지 갈 수 있느냐면, 자, 이때 적용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시냇물이 흐를 때 널판지를 이렇게 딱 담그면 어떻게 돼요? 널판지를 담그면 물일살에 딱 담그고 있으면 저지가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저지가 되죠. 물살 저지가.
그러면 밑에 센터보드가 뭐예요? 널판지. 배가 바람을 받아 가는데 널판지가 밑에 딱 박혀 있으면 바람이 탁 받았어요. 그럼 널판지가 저지가 돼요. 근데 그 널판지를 싹 뽑아버리면 배는 자 45도가 아닌 70도, 80도 이렇게 각도가 내려져 배는 전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은 앞으로 가게끔 보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널판지 때문에 횡유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람은 불어서 배는 나가지만 널판지를 딱 꽂으니까 횡유력이 생겨서 나가는 걸 밑으로 밀리는 걸 저지해서 그만큼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횡유력이 생겨서 고압과 저압 요게 생기면서 밑에 횡유력이 생겨서 배는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눈은 보이지만 널판지가 딱 박힘으로써 횡유력이 생겨서 배는 바로 앞으로 똑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45도 방향까지 배가 갈 수 있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게 자, 그걸 양력, 요걸 합쳐서 전진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널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빼지면 배는 이 양력의 힘을 잊어버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저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크루저 같은 경우는 센터보드라는 게 킬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딩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타면은 배가 풍상으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당연히 센터보드를 박아요. 하지만 배가 풍하, 뒷바람으로 내려갈 때는 센터보드를 빼요. 안전히 다 빼는 건 아니지만 싹 어느 정도 이상은 3분의 1은 빼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보드가 물 박혀 있으면 풍하로 내려갈 때 물에서 저항, 거슬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보드를 그때는 뽑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양력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자,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태킹. 태킹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 풍상으로 방향 바꿈. 그죠? 45도에서 45도. 그 다음,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자이빙은 안 나왔네. 자이빙은 다음 시간에 하고. 나머지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범장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범장을 다 한 거고, 자, 캡사이즈에서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캡사이즈.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배를 타다가 넘어가면은, 캡사이즈. 자, 배가 넘어가요. 자, 마스트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센터보드예요, 센터보드. 이 센터보드가 없으면 배를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센터보드를 잡고서, 배 데크. 자, 보이죠? 센터보드에 잡고, 센터보드가 이렇게 나와서, 배 헐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센터보드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발을 디디고, 센터보드에 발을 디디고, 배 헐 데크 옆에, 손을 잡고, 뒤로, 제껴서 누우면, 바로 복원이 돼서 일어납니다. 자, 이때 배를 일으킬 때, 그냥 배를 아무렇게나 일으키냐, 그건 아닙니다. 바람의 영향을 보고 배 위치도 갖다 놔야 돼요. 왜? 바람이 세게 불어요. 엄청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데 바람을 제가 등지고 원래 바람을 등지고 일으키는데 바람이 여기서 세게 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바람을 등지고 일으키는데 일어나려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다시 넘어가고 또 일어나려면 바람이 불어서 다시 넘어가고 안 되죠? 또 바람이 또 너무 이렇게 세게 부니까 이게 안 되니까 배를 돌려서 바람을 또 마주보고 일으키려고 해요. 또 바람을 마주보고서 일으키니까 너무 쉽게 일어나요. 너무 쉽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또 나인대로 확 넘어오는 거야 이게. 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일으키냐? 바람이 약할 때 뭐 그 중간 요럴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일으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바람이 세고 이러면 바람을 또 이용해서 약간 일으키죠. 배를 바람 쪽으로 안전히 돌리는 게 아니고 약간 바람을 일으키면서 복원하면서 뱃머리가 풍상으로 돌 수 있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차이를 맞춰서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는 이제 내년 봄에 직접 물에 들어가서 시범을 딱 보여서 하는 게 제일 낫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요런 거는 나중에 하고, 매듭법도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저희는 빗 밑이는 자, 이 방향이에요. 이 각도는 요 각도와 각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스피드가 막 쫙 나서 10초에 만약에 1m, 2m, 3m, 4m, 5m를 왔어요. 얘는 10초에 10m를 가요. 하지만, 가는 거리의 각도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거리는 빨라도 나중에 태킹을 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에 있지만 얘는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그래서 스피드로 따지면은 얘가 제일 빠르지만 포인팅으로 따지면 얘는 따라가지 못해요.
이 태킹을 할 때 지금 이렇게 꺾어서 가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렇게 가서 뭐 목적지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거 지금 세 번 꺾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태킹 이거는 그냥 연습일 가정이고 시합 때는 뭐 한 번에 그냥 원택 한 번에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어디를 뭘 가든 왜 바람이 어느 쪽이 좋으느냐 코스가 어디가 좋으냐 그런 걸 상황을 해서 가는 거고 태킹 그거는 이제 연습일 가정이죠. 내가 저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범장 바로 시작할게요. 아래로 잡으면 편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짧게 잡지 말고 올리실 때 제가 다시 한 번만 요거 잡고 넘어갈게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짧게 잡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항상 자 요런 식으로 잡으면은 자 편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리실 때도 힘들면 발을 받치시고 잡으실 때 요렇게 위에 잡는 것보다 자 아랫부분 잡고 넵 요거 자 뭐야 그러니까 몸을
네, 뭐 한 1m 간격. 자, 위에서, 자, 이렇게 발 위에서 잡고, 여기 잡고, 이 정도 잡고. 그리고 나서 들으면은 아무래도 좀 편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아까처럼. 자, 요 정도 잡고, 조금만, 예. 아, 잠깐만. 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채워서. 아니, 이거는 지금 키가 저하고 안 맞잖아요. 잠깐만 좀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더 이쪽 손이 밑에. 자, 요 정도. 그리고 더 밑에. 손이 좀 더 밑에. 자, 좀 더 아래. 예, 한번 잡아보세요. 자, 오늘 가서 팔 운동을 좀 꺾어서. 그 다음에 이제 끄시면 돼요. 네, 그렇죠. 나중에 땡기고. 전부 다 지금 범장 다 완료됐죠? 자, 완료됐으면은 한쪽으로 잠깐만 모일게요. 자, 자이빙을 할 거예요. 자이빙을 하는데 제가 아까 자이빙 할 때 세일의 리치. 세일의 리치가 바람에 0점을 받으면 자, 풍상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자, 켰죠? 바람에 자, 이것도 0점이에요. 180도. 바람이 불어오는 0도에서, 자, 45도, 50도, 90도, 100도, 120도, 130도, 135,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180도, 0점까지, 그죠? 이 180도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방향이 바뀔 때, 세일의 삼각변, 삼각변의 리치가 어디예요? 리치가 어느 쪽이에요? 리치가 어느 쪽이죠? 그렇죠. 이쪽 편. 이쪽 편의 리치예요. 리치의 탑부분은 맨 위에 배튼, 조그만 배튼 있죠? 그 배튼 탑부분이 제일 먼저 바람을 받아요. 제일 먼저 그 부분이 바람을 받아요. 그 부분이 바람을 받을 때, 저는 뭐냐? 요 러더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자이빙을 할 때, 자, 맨 위에 리치 부분이 바람을, 여기서 180도에서, 손 조금만 나와주세요. 자, 옆에 조금만 더, 자, 나와주시고, 자, 보면은, 여기서 바람을 받으면 얘가 바람이 지금은 이 아래서 보는데 바람이 위에서 받을까 말까 하는 찰나에 저는 요거를 한번 당겨줍니다. 그 받을까 말라 하는 찰나에. 그때 자이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러더 쓰고. 받을까 말까 하는 찰나에 바람 받으면 자 얘가 넘어가서 자이빙이 이루어져서 저는 자이빙이 완료되면은 그대로 넘어가서 반대로 자 이렇게 해서 너더 잡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자이빙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트가 약간 짧은데 이걸 좀 당겨 놓고 할게요. 자 자이빙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롤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자이빙 준비, 자이빙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이빙 돼서 자 넘어오고 나서 아이고 넘어오고 나면 예, 자이빙이 완료가 돼서 저는 다시 방향만 바꿔서 얼른 자 넘어올 때 자 요 타이밍이 제가 지금 천천히 넘어왔는데 바람이 불면 같이 맞춰서 넘어와야 돼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넘어오면은 넘어와서 자이빙 돼서 얘 넘어오면은 넘어오는 거 보고. 저는 자이빙이 완료돼서 반대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시트 잡고 시트도 자 여기까지 오면은 저희가 그 뭐지 태킹 할 때 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 잡아서 러더는 어떻게 몸은 이렇게 바뀌어도 러더는 안 움직이고 가운데 있죠. 자, 가운데 맞추고 시트 반대로
반대로 잡고, 예, 손. 자, 잡고. 요걸 천천히. 그 다음에 까서 러더 가운데. 요거 또 자이빙 준비. 자이빙. 해서 넘기면 넘어와서. 자, 자이빙 완료돼서. 자, 넘어와서. 자이빙 완료돼서. 다시 러더 바꾸고. 자, 시트. 잡고. 손 잡고. 러더 까서 한번 타고. 자, 이렇게 아시겠죠? 한 번만 다시 한 번.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넘어오는 거 보고, 시트 보고. 자, 시트에서 넘기고. 자이빙. 잡고서 넘어와서. 시트. 잡고. 자, 줄 놓고. 자이빙 완료. 풍화로 더. 좀 더 풍화로. 러더 잡고. 줄은 당기지 말고. 풍화로. 러더 당기고. 발. 발은. 이봐. 자이빙은 항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리 빼갖고. 자. 그렇죠. 다리가 빼서 얘를. 종아리로 감싸주고. 그렇죠. 체중은 안으로 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너무 들어오지 마세요. 요 상태. 왜냐면. 풍상 올라갈 때가 아니고 배는 그대로 풍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러더 좀만 당겨서 풍화로 좀만 더 돌려볼게요. 풍화로. 배. 이쪽으로. 아니 아니 풍화로 조금만 돌려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자이빙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놓고. 자, 여기서 자이빙 준비. 조금만 나오시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러더. 러더를 써야지. 아니 스톱. 당겨야지. 태킹은 밀었고 자이빙은 당기는 거.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당기고. 배. 그렇죠. 배 확 돌아가면서. 자, 시트 한번 당기고. 시트 한번 당기고. 머리 숙이고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스톱. 엉덩이만 돌려서. 엉덩이 돌려서 반대쪽에 앉고. 자, 러더. 아까 손. 그렇죠. 자, 손 반대로 잡아야지. 예. 손을 이렇게. 러더, 러더. 러더는 지금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배가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러더는 항상 완료가 되면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가 되고. 다 다시. 자이빙 합니다. 줄 조금만 더 놓고. 시트 조금만 더 놓고. 시트는 더. 쭉 놔보세요. 자, 시트는 이만큼 이상 노는 거예요, 항상.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자, 자이빙 할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넘어가면 줄 시트 한번 당기고 세게. 그렇죠. 자, 넘어가면서 머리. 잠깐만. 자, 요거를 러더 너무 많이 돌리세요. 자, 요렇게 놓으시면 줄을 지금 정리를 제가 봤는데, 시트를 요렇게 끼시면 나중에 자이빙 태킹 할 때 목이 걸려서 떨어지게 돼요. 자, 어디 하나 안 꼈죠? 어디 하나 안 꼈을까요? 그렇죠. 다시 메인 블럭에서 빼갖고 풀어보세요. 자, 빼세요. 빼세요, 여기서. 거기서. 그렇죠. 하고 골로 집어넣고서. 밑으로. 네. 됐어요. 자, 이쪽 반대편에 앉으세요. 줄 정리하고. 자, 시트 잡고. 줄은 당기지 말고. 자, 러더 좀만 더 당기고. 자, 러더 좀만 당기고. 당기고. 그렇죠. 자, 준비합니다. 좀만 더. 더. 바람의 각도. 좀 더 됐어요. 좀만 더. 135도까지. 자, 바람의 각도에 딱 서서. 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줄 조금만 더 놓을게요. 좀 더. 됐어요. 자, 자이빙 들어갑니다.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당기고. 자, 배 돌아갑니다. 자, 줄 한번 채고 더 세게. 한번 더 세게. 그렇죠. 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얼른 넘어가서 러더 가운데 놓고. 자, 이게 자이빙 할 때는 타이밍을 못 맞추면 내 머리가 붐으로 강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헬멧을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자, 양력으로 갈 때 바람을 거슬러 갈 때는 펄럭펄럭펄럭펄럭펄럭 해서
얘가 넘어와도 아 요거 넘어오는구나 펄럭펄럭 금방 피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바람의 압력을 받고 풍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자 압력으로 내려가 그거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요 타이밍을 넘어오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자 내가 당기면 리치가 바람을 받아 넘어오는구나 요걸 맞춰서 당기면서 고개 숙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타이밍을 제가 맞출게요 바람이 약하니까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당기면서 너무 천천히 다시 가운데 놨다 다시 자이빙 자 놨죠 당기죠 타이밍 맞춰야죠 그렇죠 러더 스톱 너무 많이 러더 가운데 와서 바람 이러면 바람의 0점까지 가잖아요 그 타이밍 바람에 넘어갈 때 자 이따가 하실 때 내가 배를 탔을 때 배가 여기를 지나가는 타이밍에서 이거 한번 쳐주세요 그럼 제가 넘길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요 각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요 각도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요 각도에서 멈추고 자 요 각도에서 멈추고 똑같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줄 오픈 러더 더 돌리고 아까 배 각도 제가 얘기했죠? 배 각도 어디까지? 좀 더 자 저쪽에 벽면을 보는 거예요 저 벽면 저기 소화기 배 소화기 더 저 문까지 자 문 자 여기까지 이 문에서 자 여기 에어컨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이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 가운데 에어컨을 지나갈 때 보세요 가운데 에어컨을 뱃머리가 지나갈 때 시트 한번 당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람의 위치가 딱 맞는 것 같네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자 에어컨에 왔을 때 시트 한번 당기고 자 머리 숙이고 러더 스톱 러더가 저기까지 가야죠 저기까지 안 갔잖아요 더 가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자 여기까지 오면 사람은 넘어가고 자 내가 요거 한번 당기면 얘가 넘어가죠 딱 넘어가는 순간 러더는 돌면서 배는 저기 멈추면서 나는 요거 한번 당겼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스톱 배 스톱 줄 좀만 더 놓고요 자 여기죠 자 어디까지 이쪽 문까지 자 자이빙 준비했죠 자이빙 자 러더 쓰고 자 바람 측면 넘어갑니다 줄 한번 당겨서 넘어가면서 그렇죠 천천히 빨리 안 해도 돼요 아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지금 한 거 잘하셨어요 진짜 줄 조금만 더 놓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위치 자 바람 측면 에어컨 지나면서 반대편 에어컨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넘어가면서 좀 더 쓰세요 자 바람의 측면 줄 한번 당겼어요 다 펑 러더 좀 더 밀고 그렇죠 러더 좀 더 해서 배가 돌아갑니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 자 됐어요 러더 가운데 놓고 줄 바꿔 잡고 아 끝에 잡고 천천히 예, 줄 바꿔 잡고 자 스톱 이렇게 줄은 이렇게 요런 러더 절로 배 방향 저기까지 줄은 항상 그 방향으로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자 이동할게요 자이빙 준비 다음 분들 하실 때 이렇게 자 자이빙 자 바람의 측면 넘어오고 쓰세요 천천히 다시 밀고 천천히 당겨보세요 그렇죠 그만큼 너무 쓰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자 머리 펑 조금만 더 러더 쓰고 스톱 러더 가운데 자 엉덩이 바꿔서 좋아요 자 다음 분 다음 교대 네? 아유 제가 조절할게요 안 맞아요 자 시트 정리하고 자 됐죠 시트 앞에다 놓으시면 돼요 발 이렇게 줄 이렇게 줄 반대로 잡으세요 이렇게 손바닥이 내려 그렇죠 자 됐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밀고 자 바람 배 보세요 배 돌아가는 거 조금만 더 써도 돼요 러더 좀 더 쓰세요 그렇죠 자 가운데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또 러더 좀 더 쓰고 러더 가운데 스톱 아 잘하셨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정면을 안 봤어요 정면을 자 방향을 바꿀 때 정면을 보고 돌아야 되는데 뒷면을 보고 돌았어요 이러면은 사고 알죠? 잘하셨는데 정면을 보고 자 뒤로 팔 잡고 자는 거 다시 팔
예, 다리도 빼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발.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러더 쓰고. 자, 정면. 그렇죠. 넘어갑니다. 또. 스톱. 자. 그렇죠. 요게 지금 이거에 신경을 쓰니까 얼른 넘어가기 신경을 쓰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잘하셨는데 그거 천천히 탁 넘어가는 순간 러더만 가운데 놓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빨리 하지 않고. 자,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러더 쓰고. 자, 배 돌아갑니다. 러더 좀만 더 쓰세요. 좀만 더 러더 좀만 더 쓰라고. 조금 더 쓰라고. 많이 러더를 조금 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쓰세요. 멈추지 않게. 자, 더 쓰세요. 돌아가게. 자, 그렇죠. 넘어가고 또 앞에. 그렇죠. 줄 놓지 말고. 자, 이러면 또 줄을 놨어요. 스톱. 이러면 줄을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배 스피드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바람 받으면 줄을 놓게 되면 얘가 벌써 절로 확 더 가버리는 거예요. 줄 좀만 더 놓고요. 줄 놓지 말고 우리 배운 자이빙 그대로. 자,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가운데. 자, 썼죠. 자,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줄 뒤로. 손 뒤로. 스톱. 스톱. 아니, 스톱. 스톱. 저쪽 손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 아니. 이쪽 손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죠. 거기 잡으세요. 요 상태에서 요로 가는 게 아니고 요로. 그렇죠. 손 놓고 앞에 잡고. 밑에. 그렇죠. 자, 팔, 발. 발은 절대 빼는 게 아니에요. 태킹할 때는 발은, 에? 그러면 계속 이 상태. 이거 유지가 돼. 태킹할 때는 발을 빼서 하이카웃. 몸이 밖으로 나갔지만은 그 자이빙은 제가 얘기했죠. 바람이 불어오는 힘이 앞에 밑으로 밀기 때문에 배 중심은 양쪽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몸은 풍 앞에 가서 앞으로 밀기 때문에 배 중심은 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밸런스가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죠? 자, 한 번 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자, 풍축 바람을 지나가면서 다 넘어갑니다. 스톱. 자, 계속 뒤를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를 운전하면서 뒤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자, 자이빙 준비. 발. 발도 계속 빼는데 발도 그냥 계속 가만히 그 상태. 이 다리로 다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이 다리로. 그러면서 잡아주는 거야 이걸로.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풍축 지나가면서 러더 한번. 그렇죠. 러더 좀 더 쓰고. 그래, 넘어가면서. 그렇죠.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발, 발, 발. 발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항상 잡아줘야죠. 배 조금만 더 풍화로 떨기고. 제가 얘기하는 거 풍화. 문. 저기 문까지. 문. 문까지. 잠깐만요. 자, 문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 유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분 한번 다시 해볼게요.